안녕하십니까. 카스페이스 하남자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요 산타페 TM입니다. 요 차량은 저희 밖에 있는 카니발 차주님이랑 동일한 차주님이시고요. 아버님 차량 구매하셨다고 합니다. 저희 쪽에 너무 잘 받으셔서, 제 차량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 받으셔서 저희 쪽에 다시 한번 이용해 주시고 주셨다고 말씀 주셨고요. 네, 차량은 검순을가 다 끝난 상태고요. 보시면은 이제는 이렇게 테이프 같은 게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.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요거 이 스티커 같은 경우는 여기 양쪽 왼쪽이랑 오른쪽에 단차, 단차가 이쪽이 약간 작습니다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단차를 잡는다고 이렇게 조정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요 정도는 허용 범위 안에 드는 부분이라서 죄송합니다. 대부분 다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. 이게 단차가 있다고 해가지고 크게 물이 새거나 하진 않습니다. 저희가 노후 검사를 다 해드리기 때문에. 그다음 여기 약간 도장 불량 이렇게 있고요. 차량이 누수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약간 물기는 좀 묻어 있습니다. 묻어 있고,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, 여기 약간 스크래치 고요. 여기에 도장 불량이 약간 있습니다. 이런 티끈 도장 불량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안쪽에 있는데, 이렇게 저 하나만 외로이 쓸쓸히 밖에 있습니다. 여기도 도장 불량 있고요. 여기는 약간 시트가 울거리는데,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 대부분 다 있는 거라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. 그리고 이쪽에는 여기에는 이렇게 약간씩 뭐라 그럴까? 뭐가 이렇게 티끌 같은 게 묻어 있습니다. 여기도 그렇고, 네 군데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. 그다음에 여기 안쪽에 약간 까져 있는 플라스틱 부분이라서 이렇게 나중에 녹은 쓸지는 않습니다. 녹은 쓸지는 않고요. 이 부분도 여기도 예. 이렇게 약간 찍힌 자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저런 것도 대부분 약간씩 있는 거라서 거긴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여기도 이제 플라스틱 부분인데 약간 스크래치가 나 있습니다. 스크래치 약간 나 있고요. 다음에 여기도 도장 물량 있고요. 여기도 약간 이런 거랑 여기 밑에랑 단차가 안 맞는데, 이런 거뭐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어서 그렇고요. 여기도 약간 스크래치가 약간 이렇게 있죠. 네,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거 크게 지장은 없고요. 여기도 약간 티끌 같은 거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도장 물량 이렇게 있고요. 이 밑에가 여기가 좀 이렇게 도장이 약간 까졌습니다. 까져 있는데, 기포가 있어서 만져봤는데, 이렇게 기포가 손에도 까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다시 출고전에 보내서 수정받기로 하셨습니다. 다음에 나머지는 다 도장 불량이어서 뭐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고요. 요것도 약간 단차, 요런 단차는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. 그래서 크게 이 차량은 출고장을 다시 갈 건데요. 출고장 가가지고 다시 수정을 받고 저희 쪽에 다시 와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. 인수거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매출 취소가 있고 하나는 수정을 보내서 다시 수정 후에 받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사장님께서는 이 후자 쪽을 말씀 주셨습니다. 그래서 차량이 이제는 수정이 돼서 저희 쪽에 올 거고요. 온 다음에 한번더 리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